이제 좀 복잡한 국제정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폭격과 사망 소식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스라엘이 멀쩡했던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공격해서 땅을 이제 뺏고 있는 형국이고, 이걸 지지 지원하는 게 미국이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최근에 보도되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지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안 해왔어요.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저런 거죠. 외국에서 풍자한 건데, 가자 지구에서 사람을 저렇게 이스라엘이 죽여도 서방 애들은 저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엄청나게 부각시켜요. CNN, BBC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도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 자체가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미제국주의, 영국제국주의 이런 애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거기다 중동에 갖다 박아넣으면서 중동에 문제가 생겼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틀림없죠. 2차 대전 때 영국 애들이 이중 약속을 해요. 아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애들한테는 너네한테 이땅 땅을 주겠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중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약속을 두 군데를 한 거죠. 쉽게 하면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쳤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유럽 각국의 지배층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것도 옛날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거기 신이 점주해준 땅에 돌아가서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거든요, 종교적.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기들이 나왔으니까 거기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중동 문제의 시작이고. 그거를 허락해 준게 서방 국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나는 그걸 아예 그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모종이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거기 내 땅이니까 다 나가. 그리고 전 세계가 막 지지해줘.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이게 혼나가죠.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 서로 협의가 되는 거죠? 그냥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서로 강대국이 그런 그렇게 거 먹인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중동이 완전 깡패네요.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갑자기 전라도는 자기네 땅이었다 원래. 그러면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야, 맞아. 줘! 전라도 줘, 일본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다 쫓겨나고 전라도가 일본 땅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래 중동에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자마자 이제 1차 중동전쟁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계속 확장했어요. 이런 과정으로 지금 확장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처음에 흰색이었던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확장되죠. 저게 다 그냥 얻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뺏은 겁니다.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소위 이제 두개 지역에서 서안지구, 가자지구 정도로 쫓겨난 거죠. 다 밀려나고. 이스라엘이 들어와 정착촌을 건설했어요.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불법이잖아요, 거기. 점령지인데,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양 지구 사이에 단절, 장벽까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소통을 못하게, 교류를 못하게. 시멘트 벽이 엄청 그리고 있겠네요. 지리 자체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멀던데요. 네, 그렇게 완전 해서. 이상하게 거기 나눠져서. 교통로 같은 걸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교류를 못하게. 그 상태에서 하마스가 왜 등장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약간 온건 성향입니다. 온건 성향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온건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에 친하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좀 타협적인? 타협적이다. 그래서 그 총선 때, 지난번 총선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합니다.
가자지구 해서. 그래서 집권당이 되죠. 강경투쟁을 네. 천명한. 네. 그래서 가자지구는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지배하고 네. 이쪽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전히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투쟁은 하마스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죽이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버리죠. 주변에다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최대 규모의 야외 감옥이다. 세계 최대의 야외 감옥. 네, 완전 봉쇄. 완전히 봉쇄. 벽을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벽을 만들었어요. 그냥 가둬둔 거예요. 가둬버리려고 완전 봉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월드워 제트에 보면 그 좀비 때 막으려고 벽 세운 것처럼 그거를 가져지고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해상 봉쇄까지 하고 있거든요. 가자지구를 숨통을 조이려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냥 알아서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립해. 그리고 뻑하면 쳐들어가서 죽여요.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보도가 안 돼요. 서방에.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나 이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그야말로 적개심. 네. 막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너무나 많이 죽었으니까 네. 자기들 사람 그런 과정에서 터진 게 바로 이번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하마스가 정부가 아니라 무장단체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든요. 집권당이에요. 테러리스트처럼. 가자지구, 테러리스트처럼. 가자지구 집권당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 완전 다른 얘기인 거잖아. 정당하게 집권을 하게 된 건데. 투표로. 이거를 가지고 이 서방 언론들은 어떤 일부의 무장단체가 여기를 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이간질시키려고. 하마스 정권 입장에서는 독립투쟁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할 때 그 주변의 영상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싸우는 때.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동안 많이 죽었어요. 네.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인명피해 자료. 이게 옛날에는 빠진 거예요. 옛날에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해서 대량 학살이 있었고. 다 막 지원해줄 때. 네, 영국까지 들어가서 네. 막 죽였어요. 그때는 진짜 많은 인종청소에 가까운 식으로 살육을 했고 80년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때 인디파타라 그래가지고 무장항쟁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여론이 이제 제기되고 야 팔레스타인도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어쨌든 그건 빼고 2000년대 들어와서만 보더라도 팔레스타인은 훨씬 많이 죽었어요. 네, 50대 197, 7대 370, 44대 1965. 저 정도면 학살이죠. 네. 일방 학살이야.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아유, 이스라엘은 조준사격합니다. 아예까지. 나 그 영상 본 적 있는 것 같다. 무슨 네. 장난감 놀이 아저씨. 네. 네.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애들까지 조준사격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십 명 죽을 때 2,000명 단위로 죽는 거예요. 일족 네. 사람들이. 일방 학살이죠 거의. 일방적인 학살.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그동안 쌓인 분노가 그렇죠. 컸겠습니까. 그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스데롯 극장이라는 사진인데 이스라엘 남부의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 사람들이 저렇게 막 모여있는데 저게 가자지구에 폭격을 때리는 모습을 팝콘과 맥주를 먹으면서 지켜보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폭음이 울리고 섬광이 터지면 막 구경꾼들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더 끔찍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막 환호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일방적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사륙을 네. 했다고 보면 돼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땅을 뺏었고 사람들을 쫓아냈고 사륙을 저지러 왔어요. 네. 또 신무기 실험장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악마의 무기를 막 썼습니다. 백린탄이라든가 이런 네. 열아우라는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들을 갖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실험을 거의 한 거죠. 저 가자지구가 어린 아이들 비중이 엄청 많다면서요. 맞아요. 실제로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거죠. 무차별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걸 물가를 주고. 근데 문제는 하고. 저런 짓을 하는 동안 서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저렇게 해왔는데. 왜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네. 미국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자본, 유대인들이. 돈으로. 네, 전 세계를 사실 금융을 쥐고 있는 애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뭐 숨은 그림자 정부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였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몇 개 가문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네.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층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이런 서방 세계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반 서방 정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되게 싫어하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네. 왜 싫어하냐. 계속 이스라엘을 밀어주면서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강력한 반격을 해서 이번에는 네.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 테러단체의 잔인무도한 행동을 보라는 등 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만약에 대량으로 학살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지만 이번에 사태를 봐도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지른 짓에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실 되게 고립된 지역인데 네. 지금 보니까 갑자기 전세역전처럼 그러니까 가자지구 힘이 되게 크게 도드라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의 추세가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게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힘이 빠져서 세계적으로 패권을 잃어가는 시대 그러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 위시에서 쉽게 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약진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반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고 남미도 좌파들이 집권하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밀리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 하마스가 이번에 치는 이런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다라고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무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충격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 서방세계가. 하마스가 어디서 네. 저런 폭탄들을 다 준비했지? 이런 생각을. 아니, 해상도 다 막혔는데. 그러니까. 만들었나? 봉쇄되어 그러니까 있는. 앞으로는 제3세계를 엿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네. 쉽게 생각하고 압박을 가하고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기 시작했다. 또 그들도 연합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을 한 거 보니까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정면전을 벌여서 이길 수도 없거든요. 네. 하마스의 실력으로는. 그렇다면 뭔가 뒷배경 네. 믿는 구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반제 자주주의라고 봐야 되겠고 또 가까운 차원에서는 중동 나라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화나가지고 잔인한 공격을 하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막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중동이 난리 나요. 중동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이슬람 쪽으로서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고 이렇게 면밀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친미 국가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지해 왔어요. 네, 지금도 확고한 네, 지지 입장을 발표했어요. 발표했죠. 그러니까 친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보가 안 돼요. 이 나라들도. 그러니까 국민 정서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바로 실각해. 그 정도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슬람 사람들 정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하마스 공격이 있고 나서 전 중동 지역에서 지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체감이나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무리한 공격을 할 경우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겠네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더 확전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발언을 하던데요. 윤석열이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겠죠. 이제 장학금 준다 그러고. 장학금 준다라고 또 가겠죠 한 번. 윤석열 조금 아쉬워하는 거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